오졌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두상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두상이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 두상, 여자 두상을 기준으로 하면 약 한 55cm에서 한 60cm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두상일 때 비닐을 쓰거나 가을은 아무래도 비니죠. 네. 비닐을 썼을 때 가장 이쁜 모습인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관리를 받으시면 아니면 따라 하시면 정말 작고 예쁜 두상 되십니다. 두상이 작아지는 테라피예요. 1. 머리와 뒷목의 경계점에 움푹 들어간 지점에서 손끝을 둥글리며 귀 뒤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 양손 동시에 9번 반복하시면 빠르게 되고요. 2. 1번의 시작점에서 약 3cm 정도 위로 올라가 같은 방법으로 헤어라인까지 끌어당겨주세요. 같이 양손 동시에 9회 반복해 주시고요. 3. 2의 시작점에서 다시 3cm 정도 위로 올라가 같은 방법으로 귀 윗부분까지 끌어당겨 주세요. 양손 동시에 9회 또 반복해 주시고요. 4. 1의 시작점에서 이번에는 손끝을 위로 둥글리며 정수리까지 끌어올려 주세요. 양손 동시에 하시면 빠르게 되고요. 5. 옆으로 1cm 정도 이동하여 그대로 수직으로 정수리 높이까지 둥글리며 끌어올려 주세요. 양손 동시에 9회 반복해 주시고요. 6. 다시 옆으로 이동하여 헤어라인 옆면을 따라 손끝을 둥글리며 수직으로 끌어올려 주세요. 양손 동시에 9회 반복해 주시고요. 7. 손끝을 관자놀이 부분으로 옮겨 두상을 5분할 해주세요. 5분할하여 정수리 방향으로 둥글리며 풀어줍니다. 양손 동시에 각각 9회 반복해 주시고요. 8. 머리뼈 앞쪽을 2분할하여 손끝으로 둥글리며 정수리 높이까지 풀어주세요. 각각 9회 해주시고요. 9. 마지막이에요. 양쪽 손끝을 이마 한가운데서 헤어라인에서 맞대고 둥글리며 정수리 부위까지 풀어주세요. 9번 반복하시고요. 언제 하시면 가장 좋으냐면요. 여러분들 샴푸하시죠. 매일. 샴푸하실 때 샴푸하는 테크닉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비닐을 쓰거나 하실 때 참 이쁜 두상, 그 다음에 얼굴 라인도 바뀝니다. 9라는 수는요, 최고의 숫자예요. 그냥 조금 더 이제 역학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경락에서 아니 뭐 숫자학에서 9라는 수는 최고 숫자고요. 9를 했을 때 다시 새로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냥 쉽게 9번씩 하시면 잘하면 좀 적어도 되는데 9번씩 하시면 가장 빠른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딱 있잖아요. 3일만 해보세요. 3일만 하시면 네. 얼굴이 보일 거고요. 궁금하시면 두 손, 양손 동시에 하지 마시고 한 손만 해보시고요. 두상을 만져보시고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 100%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